안녕하세요, 안미호입니다. 제 파스타 레시피 영상을 보고 가장 많이 제가 받았던 질문들 두 개가 요리한 후 며칠 동안 보관이 가능하나요? 랑 냉장 냉동 보관도 가능한가요? 였습니다. 냉장 냉동 보관에 관하여는 다음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음식이 얼마까지 보관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음식이 부패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음식의 유효기간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드린 후 자신이 조리한 요리는 보통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조리한 음식에 보관하기 전에 꼭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높이. 음식이 부패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 영향을 받아 음식을 이루고 있는 화학 구조가 무너지거나 변형되는 것을 뜻합니다. 무너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대표적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산소가 음식 부패에 미치는 영향과 균이 음식 속에서 살아가는 환경. 기본적으로 우리는 벌써 공기에 음식이 오랜 시간 노출이 되면 부패가 빨라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음식들이 유통되거나 보관이 될때 진공 포장된 상태로 유통이 되거나 보관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진공 포장기라도 음식 속까지 100%의 진공 상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진공 포장이 돼 있더라도 완전한 진공 상태가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완전한 진공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공기가 남아있다는 뜻이고, 그 남아있는 공기로 인해 음식이 산화되면서 음식의 화학 구조가 무너지거나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균이 번식을 시작하였다면 진공 포장 안에 남아있는 공기로 인해 번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벌써 나쁜 균들이 음식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면 그거를 진공 포장한다고 하여 음식의 보존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공 포장을 하실 거면 음식이 부패되기 전에 음식의 유효기간을 늘리려고 진공 포장을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며, 되도록이면 음식이 최상인 상태일 때 진공 포장을 하여 보관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두 번째 요점, 균이 음식 속에서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걸 이해하시기 위해선 음식 속 수분 활성도 (water activity)랑 수분 함수량 (water content)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수분 함수량은 뜻 그대로 음식에 얼만큼 수분이 있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의 무게가 100g이라고 했을 때 같은 사과를 말렸더니 50g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과의 수분 함수량은 50%입니다. 이건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수분 활성도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수분 활성도는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자유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에 대한 용액의 수증기압의 비율로 값은 0에서 1 사이로 표시가 되며, 물리학적 용어로는 AW라고 표현됩니다. 수분 활성도는 눈으로 측정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음식의 유효기간에 수분 활성도가 영향을 끼친다는 것만 아시고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개념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수분 활성도가 왜 중요하냐면, 수분 활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곰팡이, 이스트, 대장균인 이콜라이, 살모넬라 같은 균들이 자라날 최적의 환경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음식의 수분 활성도가 낮다면 이런 미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서 멀어진다는 것이며, 음식을 더 오랜 기간 보존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음식의 산미, 소금, 설탕, 이렇게 음식을 보존하기로 알려진 성분들은 음식 속 자연수랑 결합을 하여 과학적으로 음식 수분 활성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의 산미, 소금, 설탕 이러한 재료들이 수분 활성도를 낮춰주는 것이며, 낮은 수분 활성도는 음식이 보존될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려준다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우리가 하는 요리를 보관할 때 어떤 식으로 적용되냐를 알아보자면 아주 간단합니다. 설탕, 소금, 식초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서 조리된 음식들은 음식이 생일 때보다 더 오랜 기간 보존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불고기 고기를 생으로 냉장 보관을 하는 것보다 간장 그리고 설탕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 완성이 된 불고기가 더 오랜 기간 보존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셔야 할 공식은 Arrhenius Equation, 아레니우스 식과 유효기간 날짜 공식입니다. 통편집했습니다. 너무 과학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많이들 지루해하실 것 같아서 공식만 올려드립니다. 유효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며 T, 절대 온도 값이 상승할수록 K, 반응속도 상수가 올라간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반응속도 상수가 올라간다는 건 음식 부패에 영향을 끼치는 화학구조가 빨리 진행되는 것을 뜻합니다. 약 10도의 온도 차이마다 반응속도 상수는 2배에서 3배 증가한다고 많은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여름이 겨울보다 온도가 대체적으로 높죠? 그러니 음식이 빨리 상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누군가가 음식이 왜 더울 때 빨리 상해?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이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레니우스 식을 생각해보면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속도 상수가 올라간대 반응속도 상수가 올라간다는 건 음식을 이루고 있는 화학구조가 더 빨리 무너진다는 걸 뜻해. 알겠지? 라고 말이에요. 좀 똑똑해진 느낌이 드시나요? 그러면 이제 과학 이야기를 그만하도록 하고 그럼 가장 궁금해하시던 내가 만든 음식은 며칠 동안 보관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딱 날짜로 하루, 이틀, 3일이라고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가이드라인처럼 쓰시라고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산미가 특별하게 높은 피클이라든지 아니면 소금 함량이 높은 젓갈류라든지 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집에서 만든 케첩 이 아니고 평상시에 한 끼 드시려고 만드신 음식 같은 경우엔 보통 3일까지는 거의 모두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파스타 소스처럼 모든 게 푹 익은 상태 예를 들면 찜 종류 같은 거 이런 거는 5일 정도까지 보관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자취생 모드로 알려드리자면 일주일까지도 보통 무난합니다. 하지만 레스토랑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만든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소스는 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요리사의 양심에 걸린 문제겠죠. 잘못하면 문 닫으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자취생들은 일주일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물론 너무 오랫동안 방치한 것 같다면 음식의 냄새도 맡아보고 음식의 색도 보관하고 자기가 알아서 판단을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보관하고 싶은 음식이 뜨거운 요리라면 보관하기 전에 꼭 해줘야 할 게 있습니다. 무조건 빠르게 식힌 후에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뜨거울 때 뚜껑을 닫아 보관을 하게 된다면 용기 안에 습기가 차고 습도가 높으면 균 또한 번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밖에 그냥 놔뒀다가 식으면 냉장고에 넣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음식이 가장 상하기 쉬운 온도가 섭씨로는 5도에서 63도, 화씨로는 41도에서 145도 사이입니다. 영어로는 이 구간을 Danger Zone이라고도 합니다. Danger Zone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음식이 이 온도에 오랫동안 머물면 균이 번식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안전온도 이하까지 음식의 온도를 낮춰주는 게 균 번식을 막아주는 것이며 음식을 조리한 다음에 최대한 빨리 식혀준 후 밀봉 용기에 넣어서 산화되는 것을 막아준 다음에 음식을 보관하시는 게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뜨거운 거를 꺼내 드실 때는 63도, 화씨로는 145도 이상까지 데펴주신 다음에 드시면 됩니다. 뜨거운 거 못 드신다고 냉장고에서 그냥 꺼내서 그냥 밍밍하게, 미지근하게 데펴주신 다음에 드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언젠가는 배탈납니다.
아, 이번 영상은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간단한 주제인데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지기 마련인 주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디까지 알려줘야 될지, 너무 깊이 알려주면 지루하지 않을지, 그거를 정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영어로 배운 지식이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한국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어렵더라고요. 중간중간에는 다시 한국말로 공부를 해야 됐어요. 계속 이 영상을 만들면서 계속 머릿속에 들던 게, 아, 주제를 잘못 고른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뭐 그래도 조금 어려운 주제였지만 이번에도 제 영상을 보면서 조금은 배워가시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